안녕하세요. 영수플루스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8과 수업 들어가는 날이고요. 이 단원에서는 8분의 3박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8분의 3박자로 된 곡들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8분의 3박자는 8분음표가 단위박, 그러니까 8분음표를 한 박으로 센다는 거고요. 한마디 안에 8분음표가 3개 들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안에 8분음표가 3개인데 8분음표를 한 박으로 보기 때문에 한마디가 3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따라오실게요. 있는 앞도 짧아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도미 레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미 레도 이렇게 틀린 거고요. 도미 레도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세요. 산타 루치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지금 심이 라플렛 3개 붙어 있으니까요. 헷갈리시면 그냥 조표에 색칠하시는 거. 색칠하시고 그냥 틀리지 않게 불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브류네트는 또 샵이 두 개죠. 방금 거는 플랫 세 개였고, 지금은 샵두 개니까 조를 잘 빨리빨리 바꿔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 8과 수업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